안녕하세요. 또치야말걸. 또치입니다. 아따,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는 있긴 한데, 아따, 그래도 아직은 날씨가 쌀쌀하네요. 예, 다들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사연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빨라빨라미. 안녕하세요, 또치 형님, 마이클 형님. 제대 후부터 쭉 애청하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제가 형님들에게 보내는 이 사연은 제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을 일입니다. 미스테리한 일이 일어난 지 벌써 6년이란 시간이 흘렀네요.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동네 친구가 있었어. 일명 불알친구라 하지. 어느 정도 친하냐면 사연자 부모님이랑 친구네 부모님이랑 주말마다 만나 호프집 가고 놀러 갈 정도로 그렇게 친한 사이였거든. 그러다가 사연자랑 친구랑 군대를 가야 되는 나이가 되고, 사연자는 해병대, 친구는 육군, 이렇게 가게 됐지. 그리고 서로 무사히 전역을 하고 각자 사회생활을 하다 오랜만에 만나서 친구랑 술잔을 기울이면 여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군대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까 치기도 올라오고, 그러다가 남자라면 절대 지지 않을 군무심 때문에 살짝 친구랑 말다툼을 하기도 했어.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누가 더 센지 뭐 근처 공동묘지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담력 시험 한번 해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때는 이제 술도 취하고 무슨 용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사연자는 그때 그래 가자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랑 같이 공동묘지까지 가게 됐지. 택시를 타고 가는 도중에 요렇게 하면 친구 표정을 봤지. 근데 평소 사연자가 알던 친구 그런 표정이 아니야. 뭐 사연자는 친구가 겁을 먹은 줄 알고 내심 속으로 내가 이겼다 이겼어 그래 하면서 속으로 웃었지. 공동묘지에 도착을 했어. 택시에서 이렇게 내리자마자 사연자랑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 야, 너 지금이라도 포기해라. 포기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사연자 친구는 아니요 괜찮아. 친구도 뭐 술 기운에 뭐 이렇게 용기가 나서 그냥 그렇게 말을 했겠지. 그래갖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서로 사연자하고 친구가 서로 지기 싫어갖고 그렇게 공동묘지에서 담력 시험을 하게 된 거야. 공동묘지로 출발하기 전에는 비도 내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그 어두컴컴한 공동묘지를 여그저그 이렇게 위아래 훑어보고, 그 공동묘지는 규모가 엄청 컸어. 그래갖고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묘로 있었던 거지. 사연자도 그걸 본 게 살짝 무서웠지만 친구한테는 내색을 안 했지. 당당한 척이 겁 하나도 안 난 척. 그렇게 서로 이렇게 흩어져서 공동묘지의 끝과 끝을 왔다 갔다 해갖고 이 중간 지점에서 만나기로 했어. 친구는 내리막길, 사연자는 오르막길로 올라갔고, 사연자는 그때 그 당시 오르막길로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한참도 조금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찡하면서 아픈 거예요. 머리도 갑자기 막 이런 쪼여지기 시작하고, 사연자는 그때 이제 아까 마셨던 술이 이제 깨려고 아픈 거겠지 하고 생각하고 언덕을 그냥 이렇게 성큼성큼 올라갔어. 이렇게 한 걸음 하면서 묘도 여기도 거기도 하고, 무서운 게 사람이 그러잖아. 여기도 훑어보고 저기도 훑어보고 이렇게 조금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 그렇게 좀 한참을 올라갔을까? 근데 그 옆에서 갑자기 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조용한 공동묘지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휙 한번 돌라봤지. 근데 보이는 것은 없어. 그냥 어두컴컴한 주변 사이에 있는 묘밖에 없거든. 사연자는 다시 그냥 언덕길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또 올라가고 시작했지. 또 이렇게 올라가는 도중에 보니까 또 어디선가 뭔 소리가 엄청 약하게 들리는 거야. 이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사연자 이름을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다시 옆을 이렇게 봤지. 사연자 이름을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다시 옆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봤어. 그런데 그 묘 옆에서 어떤 하얀 물체가 사연자를 보는 듯 하더니 갑자기 묘 속으로 슉 하고 들어가 보네. 하고 사연자 내가 잘못 봤나 하면서 눈을 막 비비면서 다시 봤어. 근데 그 묘에서 그 사라졌던 그 묘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았어. 그래가지고 사연자가 그 묘 있는 데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걸어갔거든. 근데 그 묘 주변을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둘러봤지. 근데 그 순간에 그 묘에서 갑자기 웃음 소리가 나는 거야. 사연자는 너무 놀래서 공동묘지 길가 쪽으로 막 이렇게 달려 내려왔어. 그래갖고 친구가 갑자기 걱정돼가지고 친구가 있는 쪽으로 내려간 쪽으로 해갖고 공동묘지 쪽으로 막 갔단 말이야. 그래갖고 친구 이름을 계속 애타게 부르고 뭐 해도 친구 소리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지도 않고 그 조용한 그 공동묘지에서 소리 들으면 다 들리잖아. 아무리 목이 터져라 불러도 친구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거야. 친구는 내가 올라간 거를 보고 아 집으로 몰래 돌아갔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당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화가 난가 동시에 그 넓은 공동묘지에서 홀로 남겨졌다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사연자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에 공동묘지를 막 이렇게 달려가지고 집까지 돌아왔어. 집에 돌아와 사연자를 버리고 간 친구한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를 수십 통을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 와, 한께 엄청 성질 나고 이제 안 긁었어. 그래갖고 다음날이 되자마자 화가 난 사연자는 친구 집으로 갔어. 친구 부모님한테 친구 있냐고 물어본 게 없다는 거예요. 어저께 나가고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말을 들은 게 갑자기 걱정이 된 거지. 그래갖고 사연자가 다시 그 공동묘지로 갔어. 그 넓은 공동묘지를 여기저기 막 찾기 시작했지. 그렇게 한 30분이 지났을 무렵 저기 멀리서 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요 옆에 앉아있는 거야. 혹시나 해서 친구인 것 같아갖고 그쪽 방향으로 걸어갔거든. 점점점 가까워져 보니까 어저께 입고 있던 그 옷하고 같고 그 형태를 보니까 친구인 게 확실해졌어. 그래갖고 친구 앞으로 막 이렇게 갔어. 친구 앞에 선 사연자는 너무나도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고 친구의 이상 행동에 너무 소름이 돋아왔고 그냥 멀뚱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친구가 자신이 이상하게 느낀 묘 앞에 앞바다리를 딱 이렇게 하고 눈이 팽 돌아간 상태에서 몸을 좌우로 흔들 때도 앞뒤로 흔들 때도 이렇게 계속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친구를 깨우기 위해서 친구를 때려보기도 하고 막 이름도 불러보기도 하고 야 정신 차리라고 막 흔들고 막 이렇게 계속 했어. 계속 흔들고 또 흔들고 해도 정신을 안 차린 거야. 그렇게 자세는 풀려도 정신은 돌아오지 않아. 그렇게 갑자기 사연자 친구가 휙 쓰러지는 거야. 근데 그 눈은 계속 뒤집어져 있고 알 수 없는 말만 계속 뭐라고 중얼중얼중얼중얼 얘기하는 거야. 사연자는 얼른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병원까지 급하게 갔고 친구는 몇 시간 후에 정신을 차리고 어제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 공동묘지를 가는 길에 두통이 엄청 심하게 왔고 속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연자한테 티내기 싫어서 끝까지 버텼었고 그 증상은 사연자하고 같은 증상이었잖아. 공동묘지를 그렇게 둘러봤을 때쯤 어디선가 친구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를 쫓아가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흰색 물체가 보였고 그게 사연자인 줄 알고 갔었디야. 그 흰색 물체와 가까워진 후로 기억이 안 났었고 친구가 어렴풋이 듬성듬성 생각나는 것은 친구 자신이 묘를 손으로 이렇게 팠던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난 건 어떤 남성이 보였고 그 남성이 말하길 본인한테는 아들이 한 명이 있었는데 먼저 세상을 떠나 아들뻘 되는 사람들을 봐서 좋아서 불렀던 거라고 이런 생각이 듬성듬성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연자가 친구 손을 딱 잡고 이렇게 봤는데 정말 친구 손에 이 손톱에 보면 흙이 여기저기 엄청 꽉 채워져 있었던 거예요. 다행히 그 이후로는 친구한테 뭐 이상한 일은 생기지는 않았어. 자, 끝으로 사연자는 이런 말을 했어. 친구야, 내가 그때 널 버리고 온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도 끈끈한 우정 우리 쭉 이어가자. 그리고 공동묘지에서 너 눈 돌아간 사진 아직 나한테 보관 중이다. 앞으로 잘해라잉. 이런 말을 하셨네요. 자,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